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잘 지내셨어요? 예. 저도 잘 지냈습니다. 저는 그 노쇼 백신 맞았어요. 의 기회가 돼서. 예. 맞고 나서 다음날 죽는 줄 알았지. 좀 아프대, 좀 해. 고생 좀 하십니다. 예. 저는 그 또 간이 걱정돼. 타이레론이 간에는 별로 안 좋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약도 안 먹고 버텨봤거든요. 버틸만은 합니다. 뭐 그렇게 막 죽을 정도고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약한 몸살 기운인데 안 아픈 건 또 아니라 아프긴 아파. 예. 각오하고 맞으시소. 자, 오늘 독서와 복음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 들어서면서 제일 처음 해야 하는 선택의 자리는 하느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합니다. 그죠? 예. 수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성당에 다니면서도 아직 이 문제를 직면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하느님 없이도 성당 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느님 없이도 애터미 팔기 위해서, 아메이하기 위해서, 누스킨 팔기 위해서, 주변에 뭐 변호사하고 어떻게 인맥 좀 맺어보려고, 신부님 통해서 성당 건축에 관여 좀 하려고, 온갖 때만 건축사들, 뭐 설계사들, 뭐 좀 돈 있고 힘 있다는 사람들, 동네 유지들, 뭐 다 하다가 올 수 있어요. 한국은 좀 덜 하겠지. 제가 볼리비아 있을 때만 해도 그 동네 이제 동네 주임 신부의 위치는 이 군수급입니다, 거의. 한 데다가 저 한적한 시골에 뭐 누구 하나 뭐 내세울 만한 사람 딱히 없지. 근데 이 신부님이라는 분들은 전부 다 어디서 교육 한껏 받고 와가지고는 이어가고 일하고 있으니까 무슨 문제만 생기도 신부님한테 오고 또 뭐, 그러니까 누가 병원에 가야 돼. 아파. 저거 집에 지금 당장 마련할 수 있는 돈이 있나. 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꼭 뭐 신부님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목적으로도 충분히 종교적 생활의 범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들에게는 아직도 이 하느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아니, 혼란스러움 자체가 없죠. 네. 그냥 하느님 없어도 충분히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적 먹거리만 충분하면. 자, 그런 가운데 1독서에서는 하느님의 본질적 속성에 대해서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믿음을 전제하고 깔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계신다는 것부터 의심하기 시작하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하느님은 계시는데 만약에 하느님이 계신다면 그분은 어떠해야 하는가, 여기서부터 출발해 들어가는 거죠. 때로는 인터넷이나 뭐 이런 데에서 사람들이 서로 댓글 달면서 싸웁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 나름 그래도 생각하는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느님이 계신다면 그분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걸 다 하신다면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느냐, 이런 걸 묻습니다. 나름 자기 딴에는 생각한 사람이죠. 전능하고 전지하고 선하다면 세상엔 악이 없어야 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여기에 물건들로만 가득 차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자, 나는 이쁜 건 오른쪽에, 안 이쁜 건 왼쪽에 놔야지 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이고, 니는 이쁜 애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여웠나? 아이고, 니는 좀 못났다. 절로 가라. 배치하면 되죠. 하지만 이 안에서 내가 뭔가 즐거움을 누릴 만한 요소가 있을까요? 한두 번 그렇게 배치하고 난 뒤에 보면 이뻐 보이긴 하는데 그냥 그 다음에는 뭘 누리고 즐길 만한 게 하나도 없죠. 하느님은 당신의 모상을 당신의 피조물들 가운데 제일 이쁜 놈 하나한테 담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껍데기만 이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속성 때문에 이쁜 겁니다. 그건 뭐죠?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사랑을 하려면
그 반대의 가능성도 같이 갖고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 휴대폰에다가 알람 적어놓고는 마신분 오후 지금 이제 딱 3시 11분이니까 15분에 알람 맞잖아. 마신분님 사랑합니다. 딱 얘기하고 그래갖고 이제 3시 15분 딱 됐다. 뚜뚜뚜뚜뚜뚜뚜 마신분님 사랑합니다. 하면 내가 휴대폰 막 끌어안고 어머야 이쁘라 야가 나를 이렇게나 사랑한단다. 이 티미한 놈이죠. 지가 적어놨잖아. 16분에 적어놓으면 16분에도 얘기하고 17분에 적으면 17분에도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게 뭐가 이쁘노? 온전한 자유가 있을 때 그 자유로 나를 사랑할 때 그게 이쁜 거죠. 그래서 자식이 이쁠 때는 한참 이쁘다가도 찌입히고 싶을 때는 막 찌입히고 싶잖아. 맞지요? 우리 하사장님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쁘지만서도 말 안 듣고 이럴 땐 찌입고 가십나? 그렇지. 질문할 가치가 없는 얘기다. 그죠? 자, 그래서 하느님은 당신이 가장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고귀한 분이시면서도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물하시고 그리고 그 자유 안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응답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밝혀지는 속성 속에서 중요한 게 하나 드러납니다. 하느님은 우리한테 약속을 해주세요. 그런 약속들을 가지고 우리는 옛날 약속이다 해서 구약, 새로운 약속이다 해서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옛날에 하느님은 자 내가 너가 아직 길을 잘 못 찾는 것 같으니까 일단 내가 너한테 이런 규정을 줄 테니 그 규정과 계명을 잘 지켜라. 그럼 너희는 살 것이다. 그게 이스라엘과 맺었던 율법 가지고 했던 약속이에요. 그리고는 이제는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야 너가 계약이나 뭐 율법 하니깐 자꾸 그거 갖고 도로 너 딴 사람들 윽박 지르고 뭐 니 오늘 목적이도 했나 안 했나 했나 안 했나 니 지난주 성당 갔나 안 갔나 갔나 안 갔나 판공 봤나 안 봤나 봤나 안 봤나 금요일날 계기 묻나 안 묻나 소고기 다시다 묻나 안 묻나 이렇게 사고 이씨 안 되겠다 이거지. 아니다 야 너가 그래갖고는 안 되겠다. 내가 아들을 보낼 텐께 그 아들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면 충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해줄 테니까 이제 그걸로 새로 약속하자. 그렇게 해서 신약이 생긴 겁니다. 헌데 약속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아이고 하사장님 네 뭐 6월 8일 화요일 날 네 그때 갈게. 믿을 수 있어요. 인자는 믿어야지. 근데 만약에 하사장님이 내한테 캐서 천본사람인 천본사인데 휴무님 다음 달에 와주시소 하마 오늘은 어제 보통 이제 하사장님이 맨날 내한테 문자를 보내든지 전화를 하든지 해가 휴무님 내일 오시는 거 맞지?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물어보도 안 해. 올 거 알거든. 그러니까 이제 마음 편한기라 신뢰가 생겼다는 얘기죠. 하지만 처음 만났다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지킬지 안 지킬지. 그러니 사람인 겁니다. 사람은 그래요. 그 성실성이 확립되기까지 꽤나 많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가면서 자신의 인생에 응답해가는 거예요. 그건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다시 죄짓고 먼 짓거리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볼 수도 있죠. 하지만 하루 그렇게 안 하고 이틀 그렇게 안 하면서 우리 삶을 책임져가는 겁니다. 자, 헌데 이게 이 문제가 우리 인간 사이에서는 그렇게 해서 막 불안불안하잖아요. 예? 야 이거 비트코인 사면 이거 돈 오른다 해놓고는 어느 순간인가는 또 확 떨어지지. 지금 난리 났죠. 이 중에 산 사람 없지? 도지코인, 뭐 이더리움, 뭐 비트코인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 정당한 투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투기. 또 몇 명 있다 또. 그 갖고 한몫 단단히 잡아가. 여러분 쉽게 번 돈은요 또 쉽게 나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피폐하게 쓰는 데밖에 안 쓰여요. 예.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도박판에서는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악마는요 참 영리해. 어떤 사람이든지 도박판 같은 데 처음 들어오면 돈을 일단 따게 해줘요. 신기하게 따.
그리고 나서 그 딴 아름다운 기억을 끊임없이 간직하면서 결국에는 내장까지 다 꺼내놓게 만들지. 아니 신부님 도박 안 해봤잖아. 사람이 꼭 해봐야 합니까? 뭐 간암 걸리봐야 의사가 간치라고 합니까? 안 해봐도 다 알지. 예. 인간 사이의 약속은 그렇게 약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반복적으로 강조를 해서. 예. 사람 사이에 그래서 머리 검은 짐승 믿을 게 못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믿을 게 못 됩니다. 옷에는 전부 다 머리 원래 허해야 되는데 염색 다 해갖고 머리 검은 짐승 더 못 믿어. 다 사기꾼들이라. 염색 다 해가. 자매님들 중에 한 80, 90%는 다 사기꾼들이라. 염색을 얼마 잘하는지 옷에 염색약도 좋게 나와갖고 냄새도 별로 안 나고, 그죠? 집에서 쇽 하면 염색 쇽 빼고 막. 헌데, 자, 이제 비로소 일독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 사이에는 그런 불성실도 있고, 뭐, 못 믿을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지만, 하느님이라면 어떨 것이냐. 그리고 그걸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도 되시면서 아니요도 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에게는 오직 하나 예. 우리가 기도문 마칠 때마다 바치는 그 짧은 말마디 있죠. 아멘. 그 말은 예 마신다 이 말입니다. 예 당신 말 옳도소이다. 그래서 우린 기도문 할 때마다 기도 우리가 바친 기도의 내용들이 고스란히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죠. 그럼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에 예하고 있는가가 문제시 되겠죠. 뭘 믿으세요? 뭐 복잡다단하고 어려운 걸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간단해요. 상, 선, 벌, 악입니다. 선을 이루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아름다운 것이 기다리고 있고, 악을 저지르는 이에게는 그에 합당한 결과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세상 안에서도 이미 이루어지는 어떤 부분이기도 하지만 꼭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라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안에서 아주 못되게 교묘하게 예? 막 우리 동업하자 해가지고 막 서로 막 투자금 내갖고 그거 싹 말아먹고 해외로 토끼 가지고 지는 밖에서 막 가정부 한 둘 서너 들이갖고 호화로운 집에서 막 살면서 영영영영영영영 하는데 죽을 때까지 오래 잘 살아. 근데 어떻게 해요? 죽음이 닥치죠. 오늘 이따가 이사야에서 배우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건데요.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안에서는 심지어는 그런 부당한 일들, 흔히 말하는 완전 범죄까지도 가능할 수 있어요. 아무도한테도 안 들키면 되지. 하지만 절대로 못 피하는 존재가 있죠. 하느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진짜 신앙인과 비신앙인이 갈려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항상 예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에게 남아있는 응답은 뭐겠어요? 네인 겁니다. 네 내함 믿고 지금 사는 삶 속에서 좀의 고생스러울 긴데 그래도 내가 가르치는 방향대로 따라올래? 그러면 내 확실하게 그 뒤는 보장해줄게. 비록 이 세상 안에서 완전히 니한테 대갚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영원 안에서 반드시 돌아가게 될 건데 한 믿어볼래? 라는 이 질문에 이제 우리는 인간적으로 솔직히 응답해야 되는 거죠. 못 믿겠신다. 난 세상이 더 좋은데요. 세상 안에서 나를 보장해주는 요소들이 더 좋은데요. 그래서 돈을 좀에 더 벌고 내 주머니에 집어넣고 그 돈 직접 써가면서 느낄 수 있는 그 쾌락이 나는 더 좋은데요. 그러면 네가 갈 길 가라. 내 분명히 얘기하거늘 네가 지금 여기서 더 많은 쾌락에 얽매이는 만큼 그것이 훗날 끊기게 될 때 너는 더한 괴로움을 겪게 될 것이다. 당연한 일이겠죠. 안 그렇겠어요. 그죠? 내가 여 성물타리에서 파는 호두과자 에? 처음 한 먹어봤어. 그러면 뭐 아유 맛있네요 하고는 그 다음부터 안 사면 됩니다. 헌데 하나 먹고 그 다음날 또 먹고 그 다음날 또 한 개 좀 먹고 이래갖고 이제 입에 맛이 들었는 기라 중독이 됐었어. 마약 호두과자라 갖고. 그것도 괜찮은 아이디어다. 그죠? 어?
좀 넣어팔까? 그죠? 원가가 안 나와. 단가가 이게 안 맞다. 자, 그래갖고 그걸 하나하나 묻기만 나중에는 이걸 끊기가 힘들게 됐네. 근데 어쩐다. 어? 주교님이 나를 저 미국에 발령을 보내봤어. 절대 한국에 다시 못 돌아오므로. 그러면 미국 간 첫날부터 막 몸이 막 비틀 거 아닙니까? 그 먹고 잡아가. 어? 인터넷에서 막 성물 탈이, 어? 찐이 계산하면 막 마약, 그 마약 호두과자 생각나고 막 미칠 거 아이가. 내가 여기에 길들어 있는 만큼 그것에서 멀어질 때, 끊어질 때 괴로움은 배가 됩니다. 도박도 그렇고 마약도 그렇죠. 오늘 처음한 사람은 내일 쉽게 끊지만 한 10개월, 1년, 2년 도박에 그렇게 막 있는 사람은 막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막 바치꽃처럼 촤악 내려갈 거 아이가. 당구 치는 사람도 그렇다며. 노브가 이제 잘락하면 천장에 갑자기 당구장이 쫙 나타나가. 저거는 저거로 쳐가 저렇게 쓰리 쿠션에가 딱 맞춘대 했구만. 막 극하고 있다며. 내가 당구를 안 쳐봐 모르겠다면서도. 중독된 만큼 벗어지기가 힘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이라는 분의 약속에 익숙해져 가야 돼요. 그리고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약속들을 가능한 여기서부터 훈련되고 내려놓는 훈련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술도 그렇고 도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돈에 대한 욕구도 그렇고 나의 성적인 욕구도 그렇고 수많은 것들이 그래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벗어버릴 것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영혼 안에 들고 가서도 써먹힐 것들을 훈련해야 됩니다. 뭐가 있겠어요? 믿음, 희망, 사랑, 성실, 인내, 온유, 겸손, 이런 여러 가지 내적 요소들, 내 안에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키워나가세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얼마 전에 성령 강의 내출 있잖아요. 그죠? 상당히 뽑기 했지. 나는 그게 참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성령 강림 대축일이면 다 봐봐야지. 와 뽑기라. 예? 사람마다 필요한 게 다를 낀데, 그죠? 예. 자, 이제 일독서 이해하셨죠? 하느님은 예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래서 당신 외아들을 통해서 하신 약속, 구원을 주겠다. 선물하겠다. 너희가 너희의 죄가 다 온같이 묽어도 너희가 암만 더럽고 지저분한 시궁창 속에 살았다 하더라도 내 아들에게 의탁하고 그분의 자비에 몸을 맡기는 사람이면 살리겠다. 저 자비의 성화가 2000년대 들어서 이 교황요한 바울 2세께서 부활 2주간을 선택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그 공이 돌아옵니다. 자, 그럼 하느님은 항상 예인데 우리는 예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멘 아멘 하면 됩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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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해라! 내 길 안 하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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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자꾸 떠들고 그렇게 살래! 이놈 새끼 막 쥐불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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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돼요? 뭐 이상하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아멘 하는 그 의도 자체와 내 실질적인 삶이 괴리감이 존재하잖아. 나는 입으로만, 갱상도 말로 조디로만 아멘을 외쳐대는데 내 몸은 아니오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교만하고 이 못됐고 함부로 대하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복음이 나옵니다. 예하는 방법. 오늘 복음의 제목에 그렇게 달아놓으세요. 어렵지 않아요. 너희가 소금이면 짠맛 내라. 신부님 뭐 그 무슨 멍청한 소리입니까? 소금이 짠맛 내지. 어? 빵 만들 때 설탕이면 단맛 내라. 소금이면 짠맛 내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야겠죠. 나란 인간은 도대체 뭔가? 내가 범죄자면 범죄를 저지르면 됩니다. 하지만 리우치는 이라면 빛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면 되죠. 완벽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완벽과 완전은 오직 하느님에게 속한 단어입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단어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무엇이 되고자 하는가?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실제로는 돈을 더 사랑해. 하루 24시간 중에 내 주식 어떻게 올랐나 내렸나 이것만 맨날 쳐다보고 있고 막 옷에 또 뭐 빗썸인가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막 이 짝대기 올라가 내려가는 거 미친 듯이 보고 있다 막 마음이 막 불안해가지고 앉아 부절 하면서 그럼 그 사람은 하느님 사랑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자기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의 크고 자금이 더 중요한 사람?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열매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가 맺고 있는 열매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너희라는 존재는 누굴까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신앙인들을 말하죠. 믿는 이들을 말합니다. 그럼 믿는 이들에게는 믿는다는 것이 짠맛입니다. 어떤 특정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아멘 아멘 막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가 은총 이놈의 새끼가 이거는 말만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리스도인은 선하고 사랑하는 이들이에요. 용서하는 이들이죠. 빛도 마찬가지죠. 빛의 속성은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빛 속에 있잖아요. 그죠? 수많은 전등들이 비추고 있고 밖에 나가면 햇빛도 있습니다.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향기는 향기가 나게 마련입니다. 향수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하는 방법은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성모 울타리의 맛은 뭘까요? 여러분 성모 울타리 빵을 뭐 우리 사장님은 암만 맛있다 해봐야 사실은 밖에 있는 빵들 중에 더 맛있는 것도 많지. 성모 울타리 빵의 맛은 여러분이 맛입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성모 울타리 빵이 있고 그게 팔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곧 여러분의 빵이 되는 거예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삶. 비록 힘겨움을 겪었지만 이제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시작하려는 맛. 그게 우리의 맛입니다. 그게 신앙인의 맛이고요. 그게 성모 울타리 빵의 맛이죠. 아멘. 고마라다 봐라. 고마라고.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